최근 전기자동차의 혁신을 이끄는 테슬라 모터스를 대항할 경쟁자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독일의 명차 브랜드 포르쉐는 자사 최초로 생산될 전기자동차 미션E를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출시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뉴스 사이트인 오토모빌루쉬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포르쉐는 생산 첫 해부터 20모델을 판매할 계획을 밝혔죠.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컨셉카로 처음 공개되었던 미션E는 현재 1,400여 명의 연구진과 개발자들이 모여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르쉐의 야심작 미션E에는 어떤 기능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2020년 출시될 포르쉐 전기자동차 미션E의 놀라운 기능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륜구동인 미션E는 두 개의 모터로 무려 600마력을 내뿜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242km에 0-103. 5초를 달성하는 미션E는 스피드와 파워에서 전기자동차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죠. 2. 최첨단 리튬이온 전지 기술로 무장된 이 슈퍼카는 배터리를 자동차 하단 전체 면적에 커버하면서 무게와 밸런스를 일정하게 배분시키죠. 3.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 미션E는 충전기가 바닥에 설치된 집 차고나 외부 주차장에 차를 대기만 해도 아무선 없이 자동으로 차가 충전됩니다. 4. 물론 일반적으로 충전하는 포트가 앞핸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 15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한 미션E는 논스톱으로 40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100% 충전 시에는 500km의 주행거리가 가능하죠. 참고로 경쟁 업체인 테슬라의 모델 S는 풀 충전으로 434km 주행거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이 슈퍼카는 4개의 럭셔리 좌석과 4개의 문을 탑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스포츠카나 전기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서로 마주보는 수어사이드 도어를 선보이고 있죠. 6. 특이하게도 미션E는 사이드 미러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사방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로 아래와 같이 앞창문 모서리에 사각지대를 포함한 옆과 뒷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미션이 유저는 증강현실 방식으로 안전정보를 보여주는 옵션을 달 수도 있죠. 7.
미션 후 운전자는 홍채인식으로 차를 시작하고 이미 탑재된 시선 추적 기술을 이용해 대시보드의 여러 기능들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선으로 정한 옵션들을 저장해서 언제든지 운전대 버튼들을 통해 불러와 이용이 가능하죠. 8.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가 움직이는 포지션에 따라 함께 움직여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좌석을 높이거나 낮추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면 대시보드와 스크린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들이 함께 움직여주죠.